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일단 공통문항 해설하도록 할게요. 전문항 해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앞에 있는 쉬운 문제들은 굳이 꼭 풀어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각 문항마다 어떻게 푸는지, 어떤 게 포인트인지 풀어주는 문제, 그리고 말만 해주는 문제로 구분해서 전문항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지수 법칙, 그죠? 2번 문제는 부정 적분을 찾을 수 있는가? 초기 값으로 적분 상수 C를 찾아주면 되고, 자, 첫 페이지에 그래도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가 바로 3번 문제야. 3번 문제는 파이가 0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아. 그런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을 받았을 때는 직각 삼각형을 그리는 게 아니야.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각을 만들어내는, 표현하는 동경을 그려줘야죠. 동경은 반직선이고 2,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니까 3, 4분면에 존재할 거고 탄젠트가 5분의 10이 나왔다는 건 동경의 기울기가 5분의 10이야. 급한 거죠. 이런 동경의 기울기가 5분의 10이야. 이 동경의 XY 좌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일 때, 즉 여기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일 때 탄젠트 값이 동경의 기울기로서 5분의 12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요 거리가 13이야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사인 값은 원점에서 동경의 끝점까지의 거리 13분의 사인은 마이너스 12, 코사인은 13분의 마이너스 5, 그래서 결국은 13분의 마이너스 17이 정답. 됐죠? 자, 이 3번 문제는 별표예요.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를 새롭게 약속했기 때문에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를 받았을 때더 이상 직각 삼각형을 그리지 않는 것이 고등부 교과 과정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탄젠트가 5분의 10이야라는 걸 직각 삼각형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야 실수 없이 정확도 있게 부호 같은 것 틀리지 않고 답을 구할 수 있다. 알겠죠? 네.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는 좌표로 새롭게 정의한 거니까. 됐죠? 좌표를 찾아야 돼. 자, 그 다음 4번은 그냥 극한의 정의. 5번은 곱미분을 할수 있는가? 출제의도 곱미분. 6번은 2차 함수와 1차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기원전, 적분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2차 함수와 1차 직선이면 교점의 차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3의 교점의 차이의 세제곱인데 그렇다면 3x제곱 마이너스 x가 5x가 되는 즉 마이너스 6x는 0이고 3x, x-2는 0이니까 교점의 차이가 2라서 결국은 4야라고 하는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원전 적분의 시작점에 아르키메데스라는 수학자가 만들어준 포물선과 직선이 이루는 넓이 공식. 미적분 학생들에게는 작년 수능 30번의 마지막 케이스에서 이 케이스가 아니라 이거야라고 확정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넓이에 대한 계산이었거든요. 생각보다 중요한. 평가원에서 항상 출제하는 중요한 공식이다라는 거. 자, 6번 체크. 두 번째 페이지에선 6번이 중요해요. 7번은 첫 항이 2인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만 알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 공차 찾아서 첫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한다라는 거. 통과. 자, fx제곱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라라고 하는데 A를 기점으로 좌우 다른 함수다. 그러면 A의 좌극한, 그리고 A의 우극한, A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되고, 그때 사용하는 왼쪽 함수는 위에 있는 함수, 오른쪽 함수는 밑에 있는 함수. 그런데 함수값과 우극한이 어차피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면 되겠네. 그쵸? 자, 9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귀납적 정의로 정의가 되어 있어. 초기 값을 하나 줬는데 12번째 항을 주고 그것보다 작은 항을 찾아내라고 하니까 보통은 AN에 의해서 AN 플러스 1이 만들어진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거꾸로 돌아가는 명제는 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N에서 AM 플러스 1을 찾아낼 때에 금형제가 참이면 AM 플러스 1에서 AN으로 넘어가는 금형제의 역에서는 케이스가 나눠지는 경우가 많아. 요게 평가원 예시문항에서도 출제가 됐던 포인트인데 이 문제는 12항에서 그 전항, 그 전항을 찾아내려가지만 케이스가 나눠지지 않고 N이 홀이냐 짝이냐 확정된 딱 결정된 N이 값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쭉 타고 내려가면 돼요. 가다 보면 아마 주기가 발생한다라는 걸 알았을 거야. 그래서 A1, A4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나만 몇 개만 집어넣어보면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기본 자세만 지키면 돼요. 자세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 등차 등비는 일반항적 관점이고 그들의 성질을 충분히 개념적으로 공부했으니까 알고 들어가야 되고 알고 있는 개념을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덤벼야 되고 등차 등비 수열이 아닌 여러 가지 수열, 즉 기납적 정의로 수열을 정의받았을 때에는 기납적 정의도 일반항처럼 AN을 N에 대해서 표현하는 일반항처럼 하나의 수열에 대한 정의로서 선택된 거기 때문에 기납적 정의를 받은 상태에서 이걸 일반항을 찾아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돼. 이미 귀납적 정의라는 것도 너무나 훌륭한 수열에 대한 정의거든. 일반항만큼이나 훌륭한. 그래서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항을 찾을 때에는 N의 1, N의 2, N의 3 축자 대입법을 사용한다. 너무 기계적으로 1부터 집어넣는 게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초기항을 12번째 또는 5번째 이렇게 주면서 거꾸로 찾아오게 한다거나 어쨌든 축자 대입법이다. 일반항 A, N에는 관심 없다. 알겠죠? 그것만 지켜주면 돼요. 그래서 A의 12항이 2분의 1이야. 얜 어디서 온 거야? A11항에서 온 거야. A11항이 그 11이 홀이기 때문에 A11의 역수가 A12항이 된 거라 A11항은 2야라는 거죠. 얘는 어디서 온 거야? 얘는 A10항에서 온 거죠. A10은 이 N이 짝이잖아. N이 짝일 때는 거기에 8배를 해서 A의 11항이 만들어진 거니까 8배에서 2가 되려면 여기는 4분의 1이었겠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주기성이 보일 거고 주기를 쫓아가서 A1, A4를 더하는 건 정말 쉽다. 알겠죠? 자, 얘는 거꾸로 AN 플러스 1에서 AN으로 돌아갈 때에도 오직 하나의 케이스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중킬러 이상으로 가지 않고 이 정도에서 출제가 됐을 거예요. 귀납적 정의는 사실은 이 정도로 출제돼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돼. 귀납적 정의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수열을 만날 줄 모르니까 등차 등비 외에도 새로운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을 만났을 때 우리는 N의 1, N의 2, N의 3 축자 대입법으로 수열을 발생시켜서 그들의 규칙을 관찰한다. 이거기 때문에 귀납적 정의가 아주 강력하게 출제될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교과 과정에서. 이 정도면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출제가 된 이 정도로 출제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무의미하게 집어넣는 문제가 21번, 22번으로 가지 않고. 그렇죠?